예, 오전 6시 36분. 여기 탕춘대성 보이죠? 남사요. 이제 탕춘대성 앞문에 도착했습니다. 아, 갈 때보다 몇 분 정도 빨리 오긴 했는데, 어차피 걷기 시작해서 여기 탕춘대성까지는 뭐 50몇 분, 그냥 뭐 1시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50몇 분 정도, 1시간 조금 덜 걸리는 정도인데요, 항상. 예, 오늘도 이제 다시 6시 36분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른 시각인데요. 예, 오늘 다시 또 이제 북한산을 한번 걸어보려고, 예, 나갔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나갔네. 예, 저는 이제 당연히 이 탕춘대성 길로 해서 이제 향로봉 방향으로 해서 비봉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탕춘대성. 오늘의 목표는 그 일단 주흥선에는 올라가는데요. 예, 청수동 앞문까지만 가고, 청수동 앞문에서 행궁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무량사든가, 예, 무량사 쪽으로 한참 내려간 다음에 다시 가파른 길을 선택해서 원효봉 방향으로 갔다가, 예, 오늘은 이제 원효봉 올라갈 생각은 없고요. 예, 북문까지 갔다가 아마 북문이 이제 그쪽 능선에서는 제일 높은 지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북문에서 저쪽 효자동 쪽으로, 예, 빠져나가는 것이 오늘의 일정, 현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산에, 예, 아예 둘레길은 아니고요. 북한산의 비교적 서쪽, 예, 주흥선은 약간만 타는 거고, 서쪽으로, 예, 서쪽 지역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이렇게, 예, 종단하는, 예, 상당히 이제 긴 구간으로 한번, 예, 종단 한번 해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간 안 가본 구간을 걸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목적인데요. 그런데, 예, 청수동 앞문까지는, 예, 이제 가본 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못 잡아도 앞으로 2시간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시간에 가면 아주 양호한 거죠. 2시간 내에 거기까지 가려면 아마 거의 쉬지 않고 꾸준히 가야 될 겁니다. 예. 오늘도 상당히, 예, 벌써부터 지치는데 먼 거리라.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예. 힘든 거는 뭐 그냥 그야 뭐 산에 온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쉬엄쉬엄 가면 되는데, 제일 걱정이 이제 날씨죠, 날씨. 예, 보십시오. 아, 흐립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 선글라스를 안 끼고 있는데요. 좋은 날씨면은 이 시각이면 이제 선글라스 아마 햇볕이 나고 껴야 될 텐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면 내 흐리다가 11시, 12시 그때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잠시만. 만약에 이 무량사까지는 안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저쪽 행궁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량사 그 지점에 도착해서 일기 상태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내려가야죠, 뭐, 거기서. 뭐, 오늘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열심히 한번 가보는 거죠. 둘레길 마치고, 북한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 둘레길 제외하고요. 이제 지금 오늘이, 요번이 이제 다섯 번째 방문인데요. 예.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니까, 좀 북한산에 대해서 조금씩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과거에, 예,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 저 백운대 올랐다가, 주흥선을 타고 대서문 쪽으로 내려간 그
완전히 쫙 일주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는 뭐였어요? 의상등산인가 지금 옆에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는 이제 일단 저 청수동 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중등산에 올라가는 것이 1차 목표이겠고요. 그다음에 삼호바위, 그다음 승가봉 지나서 청수동 안문까지만 가면 이제 일단 이제 북문 쪽은 아마도 청수동 안문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대가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